계속 바퀴만 하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책상이 없어가지고 가게를 가면 이렇게 바닥에서 먹어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실급식 논란,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그전에 여야 의원들의 비판 발언 들어보시면 정말 수위가 높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의 정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급식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격리 장병을 포함한 급식 전반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살피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군 장병 여러분과 그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리 자를 위한 식사와 공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으니 격리 장병의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이 떡으로 대우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북한도 그보다 잘해주고.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취약하고 세끼에 만은 또 되지 않는 이런 식사비를. 21세기 군대인 거죠. 군인들 마인드 역시 21세기 군인인 거고. 근데 병역 문화는 쌍팔년도 병역 문화예요. 좀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실급식 제보한 병사가 그 징계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확인을 해보라고 지시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일간 휴가 삭감됐답니다. 5군단에서. 예전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른바 소원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원술이 써서 이런 걸 좀 고쳐주십시오. 누가 저를 괴롭힙니다. 쓰면 쓴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조회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국민에게 다짐을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 군의 대응 이런 걸 보면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폐쇄적인 그 대응들을 하잖아요. 그 뭐 급식 사진을 여니까 뭐 이 사진 찍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뭐 이거 누가 보고 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니까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내부의 신고 기능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그거 갖고 강하게 질책하더라고요. 제보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서 징계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서욱 장관이 막 당황해요.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하태경 의원이 휴가 5일 못 나가게 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직접 제보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디테일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징계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저쨌든 간에 문제 제기가 됐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병사들이 그럼 또 징계하면 또 신고 안 하고 또 그럼 몰래 가지고 있다가 또 문제를 다른 데서 얘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정말로 누군가 아프다, 이게 문제다,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랬구나, 이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네네. 너 왜 그랬어? 그거 왜 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병사들이 아, 더 이상 내가 부대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부대에서 나를 추궁하는구나 하니까 이 문제를 계속
아껴주다가 다른데 전역하고 나서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다는 말을 못해서 우리 얼마 많은 병사들을 사실은 뭐 사망에 이르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실 개선은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부에서 어떤 좀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했었던 건데 이거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 너희가 걔는 투정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문제 여기 지금까지 와서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나가서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나서 말이죠. 오늘 오전에 현장 부대 시찰을 갔대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간부들은 장병을 아들처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남의 집 아들이었다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런 문제들이 현장에 있는 뭐 우리 부사관이나 장교들, 현장 지휘관들이 아니라 군의 최고 지휘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대응.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이 공군참모총장이 해군참모총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면 저렇게 됐겠습니까? 군이 어떤 조직인데? 그 저는 저 아들 같다는 말도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아들 같다라는 말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병사들을 같은 군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군이라는 조직이 병사, 부사관, 장교 이렇게 계급 이랑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불가침한 신분들이고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니 우리가 지시를 하는 따라야 되는 거고 병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들만 있고 그런 신분 체계가 전혀 섞이지 않으니까 일종의 과거에 우리가 이런 비유를 제가 좀 하기는 껄끄럽지만 뭐 이렇게 노예나 이런 신분제가 유지됐을 시절의 인식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병들이 여기 생활하는 공간들이 우리의 같은 전우며 내가 같이 여기 살면 어떤 환경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생겨야 되는데 여지선 좀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내려가는 걸 보면 이제서야 뭐 하고 아들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평소에 너랑 나랑 너 병사든 간부든 동등한 계급 우리가 동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번에 정말 이번 사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 한번 핵심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저는 그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수성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그 코로나라는 어떤 국난을 만났을 때 1년 동안은 통제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제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연한 기본권 같은 것들이 침해되고 이 침해가 너무 당연하고 이것을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묵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계속 있어 왔고 이 계기로 군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낮은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고 또 지휘부에서 어떻게 병사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 병사들이 우리가 같은 전우로서 만약 격리시설을 같이 썼으면 과연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야기처럼 정말 장병을 아들처럼 동생처럼 생각하는 우리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영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